하고. 아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해? 아유 괜찮아요. 뭐 있는 사실이니까. 아 그거를 장모님한테 전화를 하고. 네,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 그런 얘기 듣냐고 이러면서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일단 오라고. 친정에 일단 간 적도 있고 여러 번 그랬어요. 근데 우리 남편이 또 엄마한테 또 잘할 땐 너무너무 잘해요. 용돈도 정말 많이 주고 잘해요. 근데 또 가끔 전화해서 승신이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게 진심인지 이게 진심인지를 좀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. 근데 이제는 이제 한 결혼 7년 정도쯤 되니까 약간 이제 그 저랑 부부싸움도 이제 줄어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데려가라는 소리 안 하니까 엄마 좀 살겠다고. 자, 사실 아까 그 석박지? 네. 우리 함서방님이 그 아주 딸바보셨네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함서방님이 네. 아프신 게 아니야. 장모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. 네. 어리광? 어리광 하기 위해서 가서 뭐 전복도 응? 문어도 드시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간 것 같아. 진짜 아픈 사람이? 아, 근데, 아니. 그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. 아, 머리가 연기다. 아, 기침도 급하잖아. 우리 같으면 장모가 뭐라면, 아, 그렇습니까?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니라니까. 아, 네. 오늘 아주머니 우리... 네 분 나와 계시는 것 같아. 아유, 알겠습니다. 머리 스타일도 그러시고. 올라와 보세요. 얼마나 되는지. 아이, 내가 참. 안 올라가서. 아우, 근데. 제발. 내 말이 맞잖아. 업었을 때 몸무게가 2억 이거였다니까. 아, 근데 많이 올라갔다 요새. 뭘 많이 올라가요? 이 밑에 건 비. 아니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뭐 위에 것만 보면 되지. 응? 아니 이렇게는 안 올라갔었어. 아, 이렇게는 안 나가. 이렇게는 안 올라갔는데 이 고장이다. 뼈가 굵어요 내가. 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. 만져봐 이 뼈가 얼마나 굵은가. 뭐가 뼈가 굵어 한 손에 다 들어오는데 나머지 다 살인데. 체중을 지금부터 열심히 빼서 2주 뒤에 올 때는 싹. 2주 후? 네. 몇 킬로? 1킬로. 한 달에 2kg에 2주에 1kg만 빼면 1주에 500g 빼는 거거든요. 그게 다이어트 할 때 기본이에요. 주에 500g 빼는 게. 주에 500g 빼면 일주일에 500g, 2주에 1kg, 4주에 2kg예요. 한 달에 2kg 빼면 장모님 1년 지나면 20kg가 빠져있다고. 그렇게 빠지면은? 장모님 그렇게 해서 20kg 빼잖아요. 그러면 무릎이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? 한 15나 20kg만 빼잖아요.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 수술할 일이 없어요. 아 근데 20kg는 좀 힘든데. 아니 그러니까 내가 20kg를 얘기하잖아. 다음 주 올 때까지 1kg만 빼라고. 다 다음 주 올 때까지. 그건 뺄 수 있다 이제. 그러니까요. 그... 쉬워. 이제 정말 쌀은 요만큼 이거 보이지도 않고 저 채소하고 과일만 먹으면 그렇게 될 거야 아마. 아니 근데 수영장에서는 많이 빠졌다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85kg였어 지난번에 업어볼 때. 1kg 뺐으니까 내가 같은 내일 아침에 장모님 모시고 와서 선물해 줄게. 뭐라고? 선물해 놓고. 내일 아침 선물해 준다고 내가. 왜 아침에 선물을 해줘? 살려면 지금 사주지. 지금 유시원 어디 가서 뭘 사요? 그럼 뭘 사주려고? 아, 뭘 사줘. 얼굴에 있는 거 지제품 내가 제대로. 이거 해준다고? 응. 기계 가져왔어? 기계인데도 장모님이 가셔야지. 내가 지금 일요일 날 거기 가자고? 아, 내가 그거 해드리려고. 오. 진짜 좋아. 좋아. 야, 너무 좋아진다. 아이고. 뭐 움직여요? 아, 덩치도 좀 쫄리고. 발도. 아, 머리로 뒤에 대라고. 아이고, 야, 기어이 얼마 지는데 막 뛰밀랬는데 뭐. 발도 움직이고. 발도 움직이고 종아리도 아 근데 등뛰기 주무르는 게 너무 세다. 등이요? 어이구. 내서 갈비때 뿌라질 것 겁난다. 약하게 그렇게. 이제 일 안 하실 때 하시면 되겠다. 아이는 고마워 할. 그만할까요? 그래. 내가 해봐야지. 아이고 병 다 고쳤다. 내 허리 병 다 고쳤다. 와. 감사합니다. 저 기분이 좋아. 허리빙당 오찬스. 남사방 제대로 한번 끌어주세요. 20년 만에. 우와
어려워. 너무 즐기시는데요. 너무너무 표정도 잘 하시고.